별도 세대인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일 충족한 경우라면 첫 번째 소득세법 제97조의 2, 즉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 당의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당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요. 수중자 세대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는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당의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세대인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이 당해 수중자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때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자담세무회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